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다리가 노량대교입니다. 노량대교를 건너서 남해로 진입하는데요. 제가 몇번 가본 금산입니다. 등산한 것은 아니고요. 보리암 가면서 금산 위에 있는 전망대까지 제가 한세번 정도 올랐었네요.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해 있고요. 높이는 681m. 등산을 하자면 조금 가파른 산이기도 하고요. 암산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보리암이라는 유명 사찰이 있기 때문에 길이 거의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보리암까지 쉽게 갈수 있고요. 그래서 보리암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0분 정도 걸으면 거의 681m 표지석이 붙어 있는 금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줄사철나무 제가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처음 본 것처럼 막 감동을 하니까 저희 신랑이 전에도 봤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답니다. 금산 보리암도 유명하지만 근처에 상주 해수욕장이나 독일 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여행하시면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대나무 숲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산책하듯 천천히 올라가시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죠. 이 산에는 바위들이 특히나 신기해요. 이거 보세요. 또 손가락, 엄지손가락. 아니요, 손가락을 세운 듯한. 벙어리 장갑 꼈나요? 딱그 모양이죠. 이런 바위들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여기 보세요. 바위가 여기 걸쳐, 반 정도 걸쳐져서 견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돌이, 바위가 여기 큰 바위 위에 얹혀져 있잖아요, 그죠? 같은 바위가 아니고 재질이 다른 바위인데요. 누가 흡사 옮겨 놓은 것처럼 밑에 작은 돌들이 받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길이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뭐 이런 데까지는 올수 없지만 그냥 천천히 오신다면 노약자분들도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길입니다. 여기 대나무들이 약간 검어요. 검은 오죽헌에 가면 오죽이라고 까마귀 오자 써서 오죽이라고 검은 대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대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산에는 지금 아까도 까마귀를 만났습니다만 까마귀들이 심심찮게 아주 보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여기는 뽀뽀터예요. 뽀뽀터. 뽀뽀굴이랍니다. 금산 명승 제39호 681m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진 않았어요. 여기는 버스 타고, 아니 승용차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와서 여기까지 한 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는 바위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워요. 정말. 이 바위, 큰 바위들을 쌓아놓는다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여기는 세워놨네요. 정말
대단한 금산입니다. 이 고래를 연상하게 하는 이런 멋진 바위도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자연의 신비입니다. 대부분 보리암만 들려서 가시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이렇게 금산 봉수대까지 금방 오게 되거든요. 꼭 왔다 가세요. 이제 봉수대로. 예, 봉수대 앞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특히 감탄스럽게 바라본 바위들인데요. 저기 보세요. 바위가 올려지듯이 지금 현재 4개 올려져 있죠. 그 옆에는 모자를 쓰듯이 올려져 있고요. 어머, 너무 신비하고 신기스럽고 멋있습니다. 꼭 송편 같아요. 저기 바위 뒤로 주차장이 보입니다. 저기에 주차해놓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조금 가파르긴 해도 뭐 운동삼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겨울철이라 오히려 나뭇잎들이 없어서 조망권은 더 좋은 것 같네요. 오늘 햇살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뿌연 느낌, 파란 바다 뷰를 기대하고 왔는데 조금은 아쉬워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어제 처음으로 여기 왔는데 좋습니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세상에, 저기 바다가 똑산처럼 느껴지네요. 봉수대에서 보리암까지 0.3km 밖에 안 걸립니까?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금산 입구도 2.2km 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편입니다. 아주 수월하고요. 걷기 좋고요. 보리암 오셨다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걸으셔서 더 멋진 풍경 즐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